마이크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지금은 제가 12월 16일날 홍대 모처에서 팬미팅, 팬정모를 하는데 장소를 한번 훑어보고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팬미팅 뭐 장소 섭외, 출연자 섭외 그런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진행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장소부터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카페 겸 뭐 공연장도 있고 준비되어 있고 소규모로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팬미팅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소를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2월 16일날 날짜가 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딱 그냥 잡아버린다고 예약하러 갈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인데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하셔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딱 뭔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막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공간도 아니면서 딱 요목조목 붙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뭐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공간이라서 12월 16일이요. 네. 원래는 여러분 그 핑거푸드 막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좀 시간이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그래도 한 3시간 되기 때문에 식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출장 뷔페로 부르는 걸로 했습니다. 장소 지금 예약하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오늘 홍대에서 해군 홍보단 제가 나온 그 군 부대 전역자들 모임이 있어요. 가는 김에 일단 제가 팬미팅을 할 때 MC를 우리 맹튜브 노래를 제가 한 곡 부를 건데 근데 저 혼자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귀가 상할 수도 있을까봐 해군홍보단에서 가수병이었던 또 제 후임 민관이 네, 뽀빠이 뮤직 섭외를 일단 전화로 미리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만나서 확정을 딱 짓고 네, 페이까지 협상 딱 하고 해군홍보단 모임입니다 여러분. TV 나온다! JJ! JJ! 자, 민관아 12월 16일 시간 돼야 안 돼? 와서 노래 한번 선생님 같이 당기고 레슨까지 해서. 근데 그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한곡 정도 섭외 끝! 자, 12월 16일 시간 돼야 안 돼? 아, 무조건 되죠. 무조건 돼. 아, 그럼 전 투수하고 팽이는 좀 이제 쓸데 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아무튼 맥주까지 섭외 완료! 자, 맹튜브와 함께 회의를 하러 잠깐 왔어요. 진행 순서를 어떻게 할지 일단 네가 지난번에 애장품 얘기했었잖아. 네. 내일 올릴 정모 공지 영상을 또 촬영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아빠 촬영해야 돼요. 비키세요. 그래요. 얘들아 촬영.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안녕히 계시게 많이 신청해주세요. 정모 공지 영상의 편집까지 이제 마쳤고 내일 밤에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JJ의 첫 번째 정모를 공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먹방을 할 때마다 쓰는 이 500잔 이 잔에다가 요 녀석이 제 캐릭터인데 여기다 인쇄를 해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근데 원래 배송이 지금 됐어야 됐는데 문제가 이리저리 중간에서 생겨가지고 이 업체 측에서 조금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아놔야 네, 16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최소 이걸 받아야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던가 하는데 안 와가지고 오동 알았어요. 잠깐만 전화 좀 하자. 연락 확인해가지고 네 조치해드릴게요. 네, 그거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그거 사용해야 될 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얼른 확인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며칠 기다리면 보내주시겠죠, 뭐.
노래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갖고 이 친구한테 좀 배우고 같이 선곡도 하고. 뽀빠이 뮤직 가수 이민관입니다. 네. 아주 실력이 뭐 대단한 친구고 오늘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곡은 너를 만나면 그냥 가시는 걸로. 괜찮은지 불러봐야 뭐 되지 않을까? 너를 만난 같은데요? 좀 연습하면 네 곡을 이거랑 하나 더 불러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제가 깔아주는 역할을 할 노래가 많아서 이게 한 곡을 그나마 나는 그래서 이게 최신이라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두 번째 곡을 그러네. 그러니까 형이 형이랑 잘 쳐주긴 하겠지만 어차피 그냥 피아노 하나 갈 거면 그냥 공연 자체를 그냥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이거랑 이거랑 가자. 됐다 끝! 곡 선정 끝! 일단 세 장짜리요? 네. 너를 만난부터 그 이름으로 여기까지 형이 하시고요. 그다음 제가 별로 빠져요. 별, 허, 헛. 그 뒤에를 이 히읗이 나오는 부분을 이음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써줄 때 이걸 쓰긴 쓰는데 형은 지금 쓰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음으로 먼저 바꿔서 좀 불필요한 호흡을 막아주는 게 좀 좋아요.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별과 다닌 이래. 한 번 더, 셋, 넷. 별과 다닌 이래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 아이고 씨. 소리가 좀 트이면 이번 아 목요일날 그때 한번 만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요일날 저 일단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아따 오랜만에 이 방음버스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좀 노래도 듣고 하면서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내 하루도 더 괜찮았어. 자 어제 그제 영상을 올리고 정모 참석자분들을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께 장소를 알려드리고 단체로 이메일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따란 제 트레이드마크 캐릭터가 새겨진 맥주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500ml잔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놀란 표정인데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요 무늬 있죠? 요 무늬. 요게 뭐냐면요. 다크서클이에요. 요 녀석 포장 재료를 사러 갑니다. 개별 포장이 따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쁘게 그래도 좀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저도 기분이 좋고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그가 어떤 여름 지나 차가워진 빗소리에 은하는 죽어서 말굽을 키며 네 방산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컵 가지고 와야지. 포장재들을 이렇게 파는 데들이 많은데
조금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아 이제 132개요. 2개요. 유리잔이 깨지지 않게 뽁뽁이를 쌓아야 돼가지고 네. 뽁뽁이까지 사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는 샘플을 한번 봤는데 딱 사이즈가 맞는 게 딱 있어요. 손잡이까지 딱 돼 있는 좋은 게 딱 있어갖고 아 딱이야. 이제 박스를 지금 대량이라서 가지러 가셨거든요. 차를 끌고 가게 앞에 가서 싣고 다시 집으로 가면 되겠네. 자 박스 샀습니다. 박스 뽁뽁이 오케이 다시 집으로 출발. 노래만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와 이게 좀 웃기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와. 아 멜로디 이 애드립 라인이야? 응. 와 뒤가 좀 빨리 내려오거든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릴 선물들 지금 한 130여 개 포장을 마쳤고요. 네 경품 추첨을 할 건데 어떤 걸 드릴 거냐면은 요거 싹스틱 마약 베개. 제가 또 군 시절에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코님의 소설입니다. 고시원에서 매일같이 입었었던 수면 바지거든요. 제가 세탁을 말끔히 해서 마약배랑 같이 세탁을 하고 요것도 이제 애장품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하지마 하지마 이거 선물이야. 요건 새거입니다. 새거 필터까지 이렇게 구성품에 있고 제 영상에서 초창기에 많이 썼던 액션캠이에요. 저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그 컨텐츠 할 때 네, 그 악마 그리고 요거 네 요거는요. 네 이제 내일이면 팬미팅을 하는데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이제 다 뽑을 거고 인원 파악이 대략적으로 됐어요. 130분이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 중에 몇 분은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130분까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골라서 하나 딱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당첨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하면 되겠죠? 마술도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 거라서 오케이 네, 이제 짐도 다 실어놨고 방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다 정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출발하면 되겠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시입니다. 아침 10시인데 제가 이 초췌한 몰골로 도저히 그냥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아 세팅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역시 장비가 프로페셔널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가 메이크업 받았던 컨텐츠는 따로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여기.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선물을 또 주셨어요. 네 선물 네. 클레오미에서 네 당나귀 화장품이에요. 당나귀 화장품 네, 근데 이 팬미팅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네 저희가 그 클레오미에서 네. 협찬해줬어요. 네. 개별 표장을 해서 이렇게 네. 이거는 폼 클렌저고 네. 이거는 그 스킨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요런 공간이고요. 아, 보면은 뭐 요런 공연도 예, 진행을 하는 그 언제야 25일 크리스마스 날 뭐 공연도 진행하는 예, 공연까지 진행이 가능한 카페 통째로 빌렸어요 오늘. 여기 잭비님블 재즈 카페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최휘찬님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 장소를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또 유튜브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뽀바이 뮤직 저랑 같이 노래를 할 친구고. 자, 이쪽은 꽁스님. 저 오늘 촬영을. 네. 자, 여러분, 오늘의 MC 맥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무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 드릴 선물 저기 피아노 위에 또 올라가 있고.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여기가 입구라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네. 사람들 맞을 거고 스티커 하나씩 붙여줄 거야. 네,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착석. 너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라. 자, 여러분 오늘의 지각생입니다. 저희 작곡가 김성현 친구. 빨리 합시다. 우리 리허설 빨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거품 추천할 거예요. 거품 추천할 거고요. 이거 붙이시고 여기다가 간략하게 Q&A 이따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 제이제이 팬미팅 및 정보를 시작합니다. 유튜버 제이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겁나 떨리네요. 이렇게까지 떨릴 줄 몰랐거든요. 이제 확실히 맞으니까 재밌게 진행을 해보. 죄송합니다. 저희 미녀분께서 가위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어, 이민관, 가수 이민관 이 친구랑 같이 맞춰봤고요. 지금 건반 쳐줄 친구는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음악을 만들어준 친구예요. 네, 그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구독 플리즈.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 김성윤. 네.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생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 도와줬는데 아까 뭐 뽀빠이 뮤직 어,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작곡가 친구도 그렇고 또 우리 MC 맹에게도 한번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친구고요. 월드 챔피언 마술사 한설희입니다. 네. 촬영 활동을 도와주고 네, 또 아, 꽁스님이라고 또 도와주러 후키 와줬습니다. 네, GATV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꽁스님이시고요. 그리고 와인님 데이터 아시스트. 그래도 아까 핫도그가 전화 와서 네. 형 몇 명 왔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 싶은데도. 잠깐 좀 견제하는 어, 느낌이 있어요. 핫도그 TV에게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핫도그 TV? 네. 화이팅이죠 뭐 화이팅. 화이팅. 네. 거기까지 우리 회사에는 네. 거기까지. 아 핫도그 TV가 저한테 전화로 제가 정말 100명 왔다니까 못 믿겠다. 눈으로 보고 싶다. 계속 핫도그 TV가. 안녕하세요. 나토TV 권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둘이 짰냐 근데? 네? 둘이 짰나? 짰죠. 아 한 2주 전부터 짰죠. 그냥 오기는 조금 그래서 네. 빵을 한 100명분 정도 사왔어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 팬미팅 한다고 하면 안 가는데 바쁘다 그래서 옆에서 거의 제일 저랑 통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울려고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게 오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죠? 얼마 벌어요? 첫 질문이 네, 얼마 벌어요가 있네요. 네. 네. 이거 집에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오늘 할로윈 아닌데. 아, 이것도 애정을 하긴 하는데. 아, 입고 있었네. 수면 바지도 있네요, 지금. 수면 바지 나왔대. 요거 혹시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박수 한 번만 불러주세요. 11번.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네. 벗어주세요. 아~ 벗으세요. 아~ 저희가 일주일간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물품을 올리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바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예,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수면 바지 이런 거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좀 흔들릴게요. 예, 이거는 좀 섞어서. 네, 왠지 이거 받으신 분은 받아서 저분 드릴 것 같아갖고. 자, 네, 근데 남성분이 걸렸다면 제가 말도 바로 선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분이 유독 수면 바지에 네. 애착이 있으셔가지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고맙습니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몇 번이시죠? 25번이요. 25번! 진짜로! 우와! 나 마술 안 했어요? 마술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닌 게 이건 표정이 리얼이에요. 아 진짜 진짜 25번이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포옹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 형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게 너무 부족한 유튜버고 아니에요. 부족하고 부족할 것 없는 유튜버지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변함없이 노력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웃음과 즐거움,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정모에 와 주셔서 함께 즐겨 주셔서 정말 먼 길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